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세티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자, 오늘은 하이파이맨의 HE6SE. 네. 여기 보면 아도라마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 아도라마라는 사이트 아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도라마라고 드롭닷컴 비슷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여기도 네. 굉장히 저렴하게 뭐 아도라마 에디션들 뭐 이런 것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뭐 이어폰, 헤드폰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한 기회에 구매를 할 수 있어가지고 H6SE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제가 구매할 당시에 가격이 699불이었습니다. 이미 저렴한 가격은 아니잖아. 네네. 그래서 과연 H6가 원래는 어느 정도 가격대 제품인가를 봤더니 훨씬 비싼, 원래는 고가의 하이파이맨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많이 깎아서 700불 된 겁니다. 아니, 어쩐지 제가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플라나. 아, 플래너 마그네틱, 네네. 평판 자기형. 네네. 그 중에서도 고급형입니다. 하이파이맨도 저가형, 고가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수천만 원짜리 헤드폰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저희가 여태까지 리뷰했던 하이파이맨 제품들은 그래도 뭐 얼마 안 하는 것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비교적, 상대적으로. 비교적? 네. 아주 비싼 모델은 아니었는데 얘는 이제 비록 699불이지만 원래는 이제 훨씬 비싼 백몇십만 원은 훌쩍 넘는 그런 가격대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699불에 이 아도 드라마의 딜이 떴을 때 사람들이 네. 야, 이거는 진짜 꿀매다.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예,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문제 뭐냐면 무슨 문제인가요? 이게 하이파이맨 고가 제품들이 원래 그렇거든. 물리기가 진짜 힘듭니다. 아, 또 특히나 또 플라나니까 네. 네, 평판형들이 더 힘들 거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동안 물리기 네. 어려운 헤드폰들 접해보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얘는 굉장히 울리기 힘듭니다. 우리가 쓰는 왜 포터블 앰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로는 제대로 울리는 느낌이 전혀 나질 않아요. 볼륨도 그 정도예요? 안 나와요. 네, 감도가 굉장히 낮아요. 와, 그러면 전용 앰프를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뭐 아주 고출력에 네. 좋은 헤드폰 앰프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H6SE 열어보겠습니다. 네네. 짠. 이 패키지 괜찮은데 드롭닷컴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드롭닷컴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드롭닷컴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게 경쟁이 붙어야 아, 그럼요. 소비자는 경쟁이 붙어야 좋은 거니까. 맨날 벌크박스 집어던져주고. 그러니까 드롭닷컴 이상한 박스나 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내용으로 심플해요. 헤드폰, 케이블, 끝. 심플해도 이 기분이. 아, 그럼. 네. 케이블은 4핀 XLR 단자를 줍니다. 기본적으로. 네네. 물론 이제 4핀에서 6.3mm로 가는 컨버터도 같이 껴줘요. 하지만 4핀 XLR이 아니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기본적으로 이제 언밸런스는 질. 언밸런스는 힘들어. 택도 없다. 택도 없어. 택도 없어. 케이블은 조금 독특한데 투명 튜브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탱글탱글하다 할까? 되게 뭔가 의료기기 같은데. 아, 그쵸, 그쵸. 네. 의료기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튜브. 네, 그렇게 들어있어요. 혈압제 계열이고. 네. 그리고 헤드폰은 보시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괜찮은데요?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헤드밴드가 이게 하이파이맨 고급 제품들은 헤드밴드가 요 종류가 아니고 왜 저번에 아난다 BT에서 봤던 머리 위로 이만큼 나오는 되게 네네. 희한한 모양의 그런 헤드밴드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부의 시선이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 정도면은 무난한 디자인. 어떻게 보면 조금 레트로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요. 색깔도 네네. 군청색 이런 색이어서 그런 기분이 살짝 네네. 듭니다. 근데 두툼하고 야, 유닛 진짜 두툼하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저는 아주 디자인에서는 만족.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과연 소리는 어떤 소리를 내줄지. 레프트 라이트. 아, 요건 좀 아쉽다. 뭐가요? 제가 헤드폰 요 핀들 있잖아요. 이게 잘 망가지더라고요. 이게요? 네. 3.5mm인데? 헤드폰에 3.5mm들이 좀 뽑을 때 자꾸 뽑혀가지고 이게 나중에 헐거워져가지고 좀 이렇게 뽑힌다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게 자꾸 뽑히잖아요. 예. 그러면 요 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요 안쪽이 망가질 때가 많아요. 아, 단자가 헐거워지고 뭐. 네. 예. 그래도 이게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네네. 저는 좋게 봅니다. 저도 처음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예. 아, 내구성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좀 그렇고. 그래도 뭐 MMCX 이런 거보단 낫지 않겠어? 아, 또 그렇게 따지면 네, 네. 상대
대표적인 거죠, 뭐. 네. 물론 이제 뭐 리모 단자라든가 다른 체결력이 더 좋은 단자를 쓰면 네네. 헐어가지고 고장나는 일은 없겠지만 네네. 그래도 저는 MMCX 단자라든가 다른 것들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반 DAP나 그냥 저희가 항상 사용하는 그런 DAC들로는 못 듣습니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파워를 필요로 하는 이런 헤드폰들은 스피커 앰프로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판했습니다. 스피커 앰프. 스피커 앰프. 근데 오히려 스피커 앰프가 가성비가 좋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고출력 고급 헤드폰 앰프들은 진짜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몇백만 원 막 진짜 비싸요. 근데 스피커 앰프는 출력이 기본적으로 다들 세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 와싸다 같은 데 가셔가지고 네네. 그냥 중고 스피커 앰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무거나 집어오셔도 출력은 아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사운드로 고르시기만 하면 되는데 앰프 매칭만 잘 된다고 하면 스피커 앰프를 헤드폰에 쓰는 것도 굉장히 저는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기는 좋죠. 그리고 일단은 출력 자체가 이렇게 넉넉하니까 확실히 그 헤드폰의 그 힘이나 이런 부분들 헤드폰의 끝까지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 헤드폰의 이 잠재력을 끝까지 끌어다 썼느냐 그런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얘를 뭐 IDSD라든가 네네. 그런 일반적인 저희가 헤드폰 테스트하는 것들로 못 듣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볼륨은 나와. 근데 얘의 포텐셜을 최대한 끌었었나?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그래가지고 짠! 이것도 언제 만드셨어요? 요런 케이블을 저희 카페에서 네네. 공동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스피커 앰프에다가 연결을 해서 물려보시라 XLR 4핀을 물려줄 수 있는 요런 네. 케이블을 만들어서 스피커 앰프에 물리기로 했습니다. 참, 형님은 언제나 이렇게 처방이 빨라요. 부지런하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CEP1001 네네. 저희가 예전에 소개했던 바쿤 CEP1001이 스피커 출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CEP1001의 스피커 출력에다가 요 케이블을 물려볼게요. 자, 이렇게 스피커 단자에다가 전선을 물렸고 요쪽은 이제 4핀 XLR 체결. 네. DAP는 케인의 N6-2 네네. 갖고 왔고요. 케인의 N6-2는 라인아웃 단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예. 주피터 케이블. 블링블링한 주피터 케이블. 항상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스피커 앰프를 쓰실 때는 스피커 앰프 출력이 너무 셀 수도 있으니까 네네. 볼륨을 일단 무조건 최저로 해놓고 조금씩 조심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잘못하면 헤드폰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유닛들 터집니다, 진짜. 네, 저희 사실 리뷰 촬영하다가 이어폰 찢어먹은 적 있죠? 네. 아, 기억나요. 두 개나. 네. 심지어 그날 모조로 듣고 있어서 두 개 다 찢어먹었잖아요. 두 개 동시에 터졌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헤드폰이 터지든 귀가 터지든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는 게 이 H6가 스피커 앰프로도 그렇게 안 터져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울리기 힘든가 보다. 아, 진짜 엄청난 놈입니다. 네. 하지만 이 스피커 앰프로 딱 울려주는 순간 예, 오는 게 있어요. 확 오는 네. 게. 저의 오늘 추천곡은 션 멘데즈의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Holding Me Back. 아, 어렵다. 네. Holding me back. 좋나요? 정말 700불이잖아요. 네네. 가성비. 오, 진짜? 오. 이야. 오. 와. 더 키워야 돼. 더 키워야 돼. 와와 왔다 왔다. 야, 짱이지. 와, 이것이 바로 댐핑입니다. 오, 진짜 딴 건 모르겠는데 진짜 댐핑이 무엇인가. 와, 그렇죠. 예, 네,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댐핑이 무조건 저음이 막 치고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옹골차게 와, 이 밀도가 딱 들이차갑고 계속 이렇게 딱 그 때리는 그 맛이 그렇죠? 있잖아. 그러면 귀가 안 아파요. 그럼. 그 볼륨을 더 올릴 수 있어요, 진짜. 크게 들어도 이게 귀가 아픈 게 아니고 크게 들어도 나를 신나게 빵 때려주는 그 맛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빌드업 될 때 막 와. 그리고 올라오거든요. 특히 지금 이게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이 노래 네네. 뒷부분 그 사비 터질 때 네네. 오, 진짜 그게 밀려와. 와,
꽉 차는 그 느낌. 와. 그리고 굉장히 많이 새거든요. 네. 옆 사람도 같이 신나요. 어, 같이 신나요. 네. 저도 아까 좀 신났거든요. 아, 근데 이 사운드가 네. 지금의 요 느낌이 웬만한 포터블 헤드폰 앰플은 안 나오더라는 거지. 아, 이게 진짜 헤드폰을 울린다라는 건 이 느낌이거든요. 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이 H6는 예. 700불이 아니라 1700불이네. 아, 그렇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H6 SE가 이 699불에 들을 수 있는 네네. 헤드폰으로서는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헤드폰만으로는 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가성비가 나쁜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그 스피커 앰프 중에 네네. 그 좀 컴팩트한 스피커 앰프들이 있습니다. 잘 구하면 한 뭐 30만 원? 이 정도에도 구할 수 있는 스피커 앰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소리도 굉장히 준수하게 나오는 거. 예를 들면은 요거 이런 거. 형 이거 컴팩트가 아니잖아요. 얇잖아. 네. 원렉이야. 그러니까 집에 렉장 있으신 분들. 예, 원렉이에요. 딱 네. 원렉인데, 요거는 이제 크라운의 D75A라는 제품인데, 요거 제가 와사다에서 네. 27만원에. 아, 요거 명기예요. 요거 27만원에 득템했거든요. 네네. 요런 것들 여러분들 앰프 잘 골라오시면, 진짜 가성비 좋게 즐기실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요 D75A 같은 경우는 네네. 제가 그 처참맨한테 처참맨한테 하나 선물로 준 건데 이걸로 그러니까 그 탄노이 스피커를 그걸 울리는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요런 것들을 이런 헤드폰에 물리셔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죠. 예예.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간단하게 세팅하려고 CAP1001로 셋업을 하기는 했는데 요런 것들 아니면은 뭐 다른 그 AV 앰프들 네네. 그런 것들하고도 궁합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그냥 어떤 앰프를 쓰냐보다도 네네. 구동력이 충분히 잘 나와주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저는 더 큰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H6SE의 표현력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헤드폰 자체가 좋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느낀 그 신나는 댐핑감 그 빵빵 때려주는 그 댐핑감은 구동력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이게 표현이 안 돼. 그래가지고 헤드폰에 100% 실력을 끄내 쓰려면 이게 스피커 앰프랑 매칭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앰프 잘 고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스피커 앰프 중에 괜찮은 거 잘 붙여주면 가능성이 더 있어. 그리고 지금도 사실 바쿤이 앰프 되게 좋은 앰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근데 요 셋업 기준으로는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근데요 예. 이거 셋업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뭐 180, 200이라고 쳐요. 예. 나는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200으로도? 저도 꽤 괜찮아요. 네네. 좋아요. 200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정도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한 곡 더 듣고 디테일한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의 추천곡은 정말 인터넷상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그런 가수입니다. 아마 이게 첫 앨범인가 봐요. 페트라 메시스라는 가수의 네네. 전 처음 보는데요. 네. 부자. 예? 부자? 부자라는 곡 듣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네. 그런? 부자. 저의 염원. 부자 될 수 있어요. 네? 아들을 낳으시면 돼요. 미안해. 부장님. 아, 요거 헤드밴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착용감도 되게 괜찮고 괜찮아요? 이렇게 조금 패드 안이 넉넉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착용감이 좋습니다. 안에가 넉넉해서 더 스피커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해. 좀 그렇기도 하고. 예. 예. 아까랑 완전 반대인 곡이죠. 이것도 뭐 느낌이 뭐 또 색다르네요. 네. 진짜 매력 있다. 이제 H6에 대한 네네. 디테일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곡까지 들으니까 네네. 약간 이제 특색이 있네. 특색이 있어. 네네. 하이파이맨에서 항상 근데 약간 좀 느낀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왜 중고역대에 네네. 약간 그 크리스피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그 바삭바삭한 그런 네. 느낌. 저는 근데 그게 항상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좀 더 실키하게 되게 매끈했으면 좋겠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아, 그런 곡들에서는. 네. 지금 이 곡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부드러운 느낌이었다면 더 뭔가 몽환적이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곡 이 부자. 이 부자 곡에서는 네. 그 부분이 너무 그 쨍하고 네. 바스락거리는 느낌으로 확 들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근접 촬영한 것 같아. 아, 네네네. 약간 그 피부에 그 모공이 보이게. 아, 그쵸, 그쵸. 근접 촬영한 것 같은. 너무 클로저한 느낌. 그런 불편함? 아. 약간 그런 게 살짝 있어요. 아. 근데 하이파이맨 평판형 헤드폰들에서 항상 그런 부분을 조금씩은 느꼈던 것 같아서 같은 맥락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반대로 약간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이파이맨의 캐릭터죠, 캐릭터. 그렇죠, 그렇죠. 네, 이 헤드폰, 그러니까 하이파이맨의 공통적인 좀 캐릭터인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걸까? 저는 항상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커로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듣는다고 하면 네네. 항상 이렇게 듣고 있지는 않잖아. 아,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헤드폰만의 성격 같은 그러니까 하이파이맨 헤드폰만의 성격 같은 네네. 그런 특이점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편안하진 않아. 저는 편안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막 들여다보는 입장은 돼서 좋은데 네네. 반면에 음악 감상을 항상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어. 아니, 그런 입장에서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헤드폰을 쓸 때 항상 느끼고 싶은 것들은 좀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좀 가깝게 듣고 싶은 느낌. 그래서 그런 들여다보고 싶다 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들을 때는 스피커가 좀 좋고 아 이렇게 좀 가깝게 그냥 이렇게 집에서 책을 이렇게 누워서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은 느낌이 들 때 헤드폰을 찾을 때가 많아서 하이파이맨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도 앞에 션 맨데스 노래를 들을 때는 네. 아, 충분히 막 디테일하게 들리고 신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곡의 장르마다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저는 예를 들어서 H6로 막 장필순 씨 노래 이런 걸 들으면 네. 아, 되게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러면 하는 그 아, 그 허스키함이나 이런 게 되게 나한테 버겁게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아, 거예요. 그렇구나. 아, 그런 부분은 형님이랑 저랑 되게 반대인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저는 그런 노래를 헤드폰으로 들을 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허스키함이 확 다가올 때? 네, 그래서 저 지금 부자도 이렇게 가까이서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저는 땅구멍 보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내 눈! 되게 내가 땀구멍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왠지 막 이런 좋아할 것 같고 이상한데 하이파이맨 별론 것 같아요. 안 좋네. 아니 근데 이제 매력 있어. 매력 있어. 네. 하이파이맨만의 매력인 것 같아. 네, 네.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굉장히 저는 평탄하고 네. 이 정도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제가 좋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중저역의 되게 쫀쫀함이에요. 아, 네. 사실 중저역 반응이 되게 빠른 편이고 네, 네. 특히나 지금 이제 스피커 앰프랑 울려야 될 정도로 얘가 이제 그 댐핑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세게 푹 치고 들어왔는데 그게 되게 빠르게 땅 튕겨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요. 기분이랄까? 아무래도 그러기 위해서 스피커 앰프를 필요로 한 거겠죠. 네. 그래가지고 깊게 때렸는데도 되게 빨리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네. 얘는 이제 그 베이스나 드럼 같은 사운드가 되게 쫀쫀하게 아주 정말 되게 스피디하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네. 최근에 저희가 그 헤드 제품을 헤드폰을 들었을 때 되게 좀 되게 스피커 같은 사운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되게 좀 울림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얘는 또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약간 다른 스피커.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정보량도 많고 디테일한 건 있는데 네. 헤드는 좀 여유를 즐기고 그렇죠. 좀 여유 있죠. 네, 여유 있고 정말 스피커 같은 느낌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었고 네네. 이 제품은 되게 세밀한 거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을 더 하는... 가까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두 번째 곡 그 자꾸 까먹네. 부자. 부자.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부자가 돼야 되는데 참. 네. 그 부자를 들었을 되셨잖아요. 때는 아들. 아, 아들. 이렇게 돌아. 이렇게 다시 한번 써먹는군요. 네. 아무튼 그 부자를 들었을 때는 야 무슨 얘기 하려는지 까먹었다. 죄송해요. 두 번째 곡 그 부자를 들었을 때는 네네. 약간 좀 좁혀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맞아요. 이렇게 세게 치고 나가는 곡은 오히려 공간이 조금 여유 있게 들렸는데 이렇게 좀 디테일이 더 확 오는 느낌의 곡들은 너무 가까이 오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스페이스가 좀 넓다라는 느낌보다 오히려 너무 나한테 밀고 들어왔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때 저는 약간 울트라송 같은데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공간을 이렇게 훅. 훅 땡겨오니까. 네, 땡겨오니까. 근데 아마 그게 이 소리의 밀도감이 워낙에 이렇게 딱 좋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더 앞으로 빡 다가오는 것 같기는 해요. 막 좌우로 굉장히 넓다던가 막 공간이 되게 크게 느껴진다던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은 아니고 되게 근처에 되게 조밀하게 정말 입자감이 다
보일 정도로 되게 확 이렇게 뭔가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헤드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세하고 굉장히 섬세합니다. 질감 같은 거 특히 이런 스타일의 제품들은 그 바이올린 현 소리 뭐 이런 것들 들을 때 막 걸걸걸걸 하는 그런 느낌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수 엔지니어 같이 그런 땀구멍 들여다보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네.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좋은데요. 아 이게 땀구멍이었나? 아 여기 구멍이 땀구멍이었군요. 네. 구멍이 많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이수 엔지니어가 특장점으로 느끼는 건 뭐 없어요? 거의 뭐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저는 또 이 평판형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확실히 하이파이맨의 컬러 그 미드레인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미들들이 굉장히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까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느낌들. 항상 이제 부드럽진 않아. 네네. 되게 거칠어.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하이파이맨에서 되게 막 매끈하고 시시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터프해요. 터프해.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이파이맨 기존 사운드를 좋아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단점은 뭐 없을까요? 단점? 아 단점이요? 네. 아, 이게 이렇게 매칭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게 단점이죠. 아, 그렇지. 그게 네. 단점이죠. 포터블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포터블은 애당초에 헤드폰도 너무 크고요. 네. 이게 지금 사실 CAP1001로 매칭을 했으니까 네. 이 사이즈로 끝났지. 아 그렇죠. 사실은 조금 예, 좀 부담되는 시스템이긴 그렇죠. 해요. 네네. 그 스피커 앰프들이 대체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엄청 크죠. 예, 무게도 상당하고. 사실 1001이 굉장히 컴팩트한. 컴팩트한 사이즈에서는 굉장히 출력을 잘 뽑아주는 기기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1001이. 다른 저희가 웬만한 그 스피커 앰프들은 막 보통 막 40kg, 50kg 되는 제품들이 많고. 맞아요. 아, 제가 이제 허리가 안 좋거든요. 들기 힘든 물건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앰프도 필요하고. 네네. 헤드폰도 이것도 절대로 이제 부담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사이즈고. 가볍지도 않아요. 예. 네. 뭐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런 점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네네. 운용하기 조금 버거운 시스템이다. 근데 이제 뭐 그건 뭐 세팅할 때 처음 한 번이니까. 그럼요. 또 그게 그 시스템 또 맞추고 매칭하고 그거 막 갖춰놓는 그 맛이 또 있어가지고 이제 뭐 등짝 맞겠죠. 등짝 많이 맞을걸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헤드파이 포터블 이런 거가 요즘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 좀 그래도 눈에 좀 들뜨고 그리고 중고로 이렇게 처분하고 받아오고 하기도 좋아. 택배 보내면 되잖아. 아 그리고 일단 막 스피커보단 싸 보이고 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스피커 앰프들은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제가 요새 왓싸다에서 거래를 몇 번 했어. 네네. 야 진짜 거래하는 것도 일이고 막 서로 막 차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막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점검하시죠. 그래갖고 집에 가보면 그분도 그 집에서 그렇게 썩 눈치 환영받지 못하니까 눈치 보죠. 잠깐 틀어보는 것도 눈치 보이죠. 네. 저 얼마 전에 밤에 앰프 하나 사려고 회장님하고 인천 갔다 왔거든요. 형님은 진짜 되게 행복한 거죠. 왜요? 그래도 회장님이 같이 그거 하는데 동행도 해주시고. 보통은 맞사다 그런 데 가가지고 중고거래하러 막 앰프 테스트하러 가면 저 인간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막 되게 멸시하고. 아니, 물론 저는 저의 삶에 매우 만족합니다. 네네. 예, 회장님과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네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스튜디오에 스피커를 하나 사러 오신 분이 있었어. 근데 그분은 와 저는 그분은 진짜 깜짝 놀란 게 본인이 안 왔어. 회장님이. 그분 회장님이 스피커를 실어 가셨어. 회장님께 스피커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이분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 큰일 하시나 봐요. 예, 네, 그러게요. 집에서 굉장한 그렇죠. 네, 굉장한 지위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네, 권력자. 회장님께 한번 그런 거 부탁해 보세요. 보통 제가 셔틀을 하는 편이죠. 퇴근할 때 모사와. 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갑자기 얘기가 산으로 빠졌는데 네. 아무튼 처음에 셋업하기가 한번 조금 힘들 뿐이지. 네네. 한번 세팅해 놓고 나면 또 뿌듯합니다. 거치형 시스템에 또 뿌듯함이 있으니까. 그럼요. 뭐 그렇게 저는 아주 큰 단점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아주 만족했어요. H6SE 아도라마 에디션 699불에 느낄 수 있는 사운드로는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아 맞아요. 특히나 이제 집에 스피커 시스템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더욱이나 정말 그러네. 좋은 선택이죠. 이미 스피커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만 추가하면 되니까. 아 그렇죠. 그건 진짜 좋은 선택인 것 같네요. 이렇게 또 오늘도 지름을 부추기고 이번에 박훈 사신 분들. 박훈 샀어요? 아 이거 딱이네. 요 세팅 딱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셋업 하셔가지고 션 맨데즈 들었어요. 너무 좋아.
땅구멍 좋아하시면 부자 들으시고. 네. 자, 오늘 방송도 유용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디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인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o.